안녕하세요. 메디 25입니다.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 나의 권리는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 잘 챙겨야겠죠?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에 바뀌는 최저임금과 대체 공휴일 제도, 바뀐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. 먼저 2022년의 최저시급은 9,160원으로 지난해 8,720원보다 5% 올랐습니다.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,992원이 되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받을 수 있습니다.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 급여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. 최저시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피고용인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잘 숙지해야겠죠? 이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%만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.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최저시급의 90%를 지급하는 게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. 또한 업무에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업무 제공자에겐 최저시급 급여에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카페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시급의 90%로 급여를 책정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적용 없이 최저시급의 100%를 지급해야 합니다. 또한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저시급의 100%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. 다만 이는 최저시급 급여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수습기간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최저시급 기준 하루 8시간, 주 5일을 일했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예상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?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가정으로 9,160원 곱하기 209시간으로 계산 시 최저 월급은 191만 4,440원이 됩니다. 단, 식대와 교통비, 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월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2022년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유급 휴일화됩니다. 법정 유급 휴일화란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 휴일로 보장이 된다는 의미로 따라서 이날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만약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시간의 1.5배의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 이 규정을 위반 시 사업주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적용이 확대됩니다. 기존엔 임신, 육아의 사유만 적용됐으나 가족돌봄, 건강, 은퇴준비, 학업 등의 이유로도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.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세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. 사업장 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법률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됩니다. 다만 해석에 따라 모호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작년 11월에 배포된 고용노동부 해설서를 참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네 번째로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시 구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를 중지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. 다섯 번째로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. 예술인, 음식 배달원, 퀵서비스 기사, 대리운전 기사 등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무직원 계약을 맺은 분들도 실업급여,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섯 번째로 2022년 대체 공휴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. 작년까진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거나 어린이날이 주말일 때만 대체 공휴일이 발생했지만 2022년부터 3.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등 쉬는 국경일까지 대체 공휴일 대상이 됩니다. 단 2022년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주말이나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대선과 지방선거일 포함 2022년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의 일수는 총 19일입니다. 여기에 일요일 52일을 더하면 총 71일을 쉬게 됩니다.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의 휴일은 총 118일이 됩니다. 여기까지 2022년에 바뀌는 최저시급과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. 근로기준법 개정과 대체공휴일 확대로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테스트 참여하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메디25였습니다. 영상은 유익하셨나요? 메디25를 구독하시고 더 많은 영상들을 빠르게 만나보세요.